한국국제정치학회 부웨미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이용욱입니다. 저희 웨미나 시리즈는 저희 한국공동체 학술토론을 진작하고 그다음에 저희 훌륭한 회원님들의 훌륭한 저작들을 저희가 공유하고자 전재승 회장님께서 기획하시고 그다음에 정지현 선생님께서 실무를 맡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금년 들어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로 저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박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박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책의 제목은 제국 일본의 전쟁 1868년부터 194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학술 우수도서로 되어서 이미 연구의 탁월성은 상당히 입증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준 교수님께서 워낙에 유명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 또 군사 안보와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긴 제가 인트로덕션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영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동경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2002년에 동경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국방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저서를 내셨고 또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또 칼럼으로 또 저희 여러 가지 학문적인 담론을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굉장히 넓은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그이 책이 오늘 발표해 주실 책이 학술원 상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간 조사해 보니까 박영진 선생님이 거의 6년에 한 번씩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학술원상. 그래서 2008년에 그러니까 제3회 일본이 이제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4년이죠. 14년에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그다음 2020년에 오늘 발표해 주실 제국 일본의 전쟁. 그래서 제가 저에게 생각 이 패턴대로 간다면 제가 2026년에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가 2018년 봄에 국방대학교에 이제 몇 개월 안식학기를 맞이해서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박영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후의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정지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회를 섭외하셨을 때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데트를 좀 리페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진 선생님이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해 주실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훌륭한 토론자 세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남기정 교수님, 인하대학교 남창희 교수님, 명지대학교 정성철 교수님 세분다 굉장히 쟁쟁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박영진 선생님 저서의 코멘테이터로서는 아마 최고의 코멘테이터 진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 토론 선생님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박영진 선생님께서 리스폰스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문이 있으면 Q&A 세션을 열어서 약간 더 많은 디스커션을 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박영진 교수님께 한번 그 책의 그 내용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호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전재성 회장님 맡으시면서 북웨미나를 기획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서평 문화가 다른 학계보다는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재성 회장님께서 북웨미나를 기획해 주시고 또 발표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사회 맡으신 이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규 선생님, 남편 선생님, 정 선생님 또 토론도 맡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정준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 책에 대해서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30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뭐 조금 전에 이용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제국 일본의 전쟁이라고 하는 조금 좀 타이틀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일본 연구를 하면서 내게 되는 세 번째 단행본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었습니다만 사실 박사학위 논문으로 뭐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2002년도에 동양대학교 제출했었고요. 그걸 번역해서 2014년도에 낸 바가 있었고요. 현대 일본의 뭐 외교, 안보 정책 관련된 책을 2008년도에 제3일본이라고 해서 낸 바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서 박사 논문에 달았던 것은 뭐 명치유신 전까지의 뭐 일본의 어떤 군대 건설과 뭐 국가의 어떤 변형 그런 것들을 다뤘고 제3일본에서는 현대 일본을 다뤘습니다마는 그 중간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의 전쟁을 다룬 것이 이제 이번 책이 될 것이고요. 뭐그 밖에 뭐 다른 뭐 공저나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에 대한 저의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목차는 앞부분에서는 뭐 전쟁에 대한 뭐 약간 이론적인 연구를 하면서 근대 일본의 전쟁 사례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뭐 시대적인 전개에 따라서 뭐 명치유신, 뭐 청일전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평양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까지 쭉 이렇게 전쟁의 사례를 나름대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다루고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그이 책을 쓰게 됐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일본 역사 혹은 군국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실 강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군 문제, 우리가 당했던 피해 들에 대해서 물론 그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관심이 강렬한데 보다도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가고 군국주의로 나가고 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게 된 그런 거시적 구조 그다음에 그런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한 전쟁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지 않는가 그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이 청일전쟁서부터 여섯 번 정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가능케 한 구조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통념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사무라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호전적인 성향이 강하다. 임진왜란도 그래서 한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일제 식민지 지배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호전적인 성향에 바탕해서 뭐 군국주의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통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이 뭐 심리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경향입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과연 이제 객관적인 설명인가? 좀더 전쟁 관련 국제정치이론에 바탕해서 일본이 저 시기에 치렀던 여섯 차례의 전쟁을 좀 설명하는 것이 학자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책을 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쟁 연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약간 소개하면서 일본의 전쟁 케이스를 바라보는 어떤 준거를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그 참조가 됐던 것은 케네스 왈츠, 멘토 스테이트 뭐그 그죠? 뭐 인간 국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의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서 전쟁의 원인을 인간, 국가, 국제 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케네스 왈츠는 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케네스 왈츠는 이 가운데서 국제 체제 요인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세 가지 측면들을 일단 일본 케이스에 다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뭐 조셉 나이도 1, 2차 대전 쓰면서 그런 분석들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본 전쟁을 살펴보는데 뭐 일단 각 인간 측면에 관련돼서는 각 시대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의관을 가졌던가 국가 측면에서는 가령 뭐 일본의 정치 체제나 또 국가 기구인 뭐 육군과 해군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를 건설했던가
국제 체제 측면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과연 전쟁을 제약하는 구조였던가 아니면 뭐 전쟁을 좀 촉진한 구조였던가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각 케이스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분석들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뭐 전쟁 수행 관련된 약간의 이론들 뭐 전쟁의 영향에 관련된 이론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다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가 전략이랄까 대정책 논쟁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했던 통설 중에 하나는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일본이 대외 정벌 특히 정한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반도랄까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을 계획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사실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내에 그 여러 다양한 어떤 복수의 국가 전략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무라 마쓰제로 같은 군미중흥론도 있고 기도 다카요시나 사이고 다카모리가 얘기했던 정한론도 있고요. 있지만은 1870년, 1880년까지는 뭐 부국 강병론이랄까 또 산업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식상 흥업론, 또 문명 개화론 등이 좀더 지배적인 담론이 아니었던가? 가령 뭐 일본 정부 실력자였던 이와쿠라 도모미나 오쿠보 도시미치나 또는 문학의 실력자였던 후쿠자와 유기치 등은 요 시기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정치 외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를 리드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일단 이 이야기나 담았고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는 일단 국내적으로 국가체제 정비, 그다음에 그 육군과 해군의 어떤 건설, 그밖에 징병령의 제정, 그다음에 뭐 결하지 경제체제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국내 정책을 추진했고 대외적으로는 뭐 청나라와의 외교관계 재조정,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재조정, 그다음에 강화도 사건, 뭐 타이완 정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본격적인 뭐 대륙 정벌을 의도했던 것은 그 성격은 약간 약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70년대 전반적으로는 국내 체제 정비에 중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2장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는 80년대 일본 국가 전략의 변모를 다루는데 80년대 되면서 일본이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되고 뭐 내각 제도랄까 뭐 관료 제도랄까 헌법이랄까 이런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되면서 대체로 80년대 중반부터 일본 국가 전략에서 뭐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군비중흥론 또는 대외 정벌론이 좀더 강화가 되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가령 8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나카이 초민이 쓴 삼추인 경륜문답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양학신사도 나오고 호글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누군가요? 그런 세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만은 그 호글군이 등장했다는 것과 상당히 중요한데 호글군은 서양 세력의 아시아 침탈에 대응해서 일본이 이제 아시아 대륙 특히 청구군에 들어가서 식민지를 팽창하면 일본의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양학신사는 일본은 아직 서구화에 더 치중해야 될 때다. 남해 선생은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담론을 전개하는데 이 저는 이 책이 80년대 후반기에 일본 국가 전략론을 담아내는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양학신사 서구화에 더 치중해야라고 했다는 인물들은 당시 뭐 수상을 지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나 뭐 이노에 카오루 등이 대변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호글군이 야마가타리 투모, 당시 일본 병부경, 뭐 육군경진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담론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들 얘기를 했고요. 청일 전쟁은 그러한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주장했던 대륙 정벌론, 주권선언, 이익선론이 사실은 이게 국가 정착화되면서 가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1890년 수상되었을 때 일본이 이제 주권선뿐만 아니라 그 외곽의 이익선도 확보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반도를 지칭했었는데 그런 전략에 따라서 청나라가 이제 그 일본 조선을 뭐 농민혁명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을 때 일본이 이제 이미 증강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도 저런 어떤 인물 그에 따른 뭐 육군과 해군의 어떤 군사력 증강에 따라서 도발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쭉 전개했습니다. 뭐 군사력 증강이랄지 청나라에 대한 군사력 증강이랄지 또 전쟁 수행 과정은 뭐 일단 자세한 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로
야마가타 하루토모의 이제 이익 선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일본의 주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청일전 끝난 다음에 의회단단 이후에 러시아가 자꾸 만주로 들어오고 한반도에 대해서도 이제 넘보게 되니까 일본 국내에서 정치 주도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죠. 이토히로 부미는 러시아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반해서 야마가타 하루토모는 이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러시아를 축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특히 야마가타 하루토모는 1901년 정책 의견서에서 동맹을 추진해서 러시아하고 대적하자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일 동맹이 190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만은 역시 러일 전쟁도 저는 야마가타 하루토모의 어떤 동맹론 혹은 또 한반도를 이익선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진출을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전략 아래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육군과 해군의 소장파들이 러시아에 대한 개전 전략을 세우고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오른쪽에 보신 사진이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의 기한 미카사입니다만은 15,000톤짜리 전함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서술했습니다. 뭐 전쟁 경과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결과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맺어집니다만은 그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래 일본이 한 10년 정도는 뭐 전쟁이 없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참전하죠. 참전하는데 뭐 이거는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 요청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그 산동반도의 칭따오에 있던 독일 근거지와 그다음에 남태평양 방면에 있던 독일 근거지를 축출하는 그런 전쟁을 1914년에는 수행하고 17년에는 지중해까지 함대를 파견해서 유럽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만은 어쨌든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영일 동맹 하에서 영국이나 미국과 협조하면서 이제 이런 전쟁을 벌이면서 국제 질서상의 어떤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통치령으로 받게 된 남태평양 속의 어떤 제도들, 그다음에 그때까지 획득했던 뭐 타이완이나 조선이나 사할린 쪽의 영토들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 시기까지는 일본이 영국, 미국 등의 국제질서 주도 국가들과 협력해서 어쨌든 두 차례 이상의 전쟁, 세 차례 이상의 전쟁을 하면서 국제질서상의 강국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워싱턴 군축 체제 또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맺으면서 군사적인 어떤 증강에는 좀 제한이 걸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과 해군 장교들은 1차 세계전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총동원 체제 또 총력전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는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뭐 수상 하라다카시나 또 해군상 카토 토모사브로 등의 주도에 의해서 영국 또 미국과 협력하면서 군축조약을 맺고 또 국제연맹에 가담하고 국제협조적인 정책을 취하죠. 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군과 해군에서는 1차 세계전을 경험한 바에 따라서 국가 총력전의 체제를 갖춰야 되고 국가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정치 노선에 약간 반발을 품고 해군 내에 뭐 함대파 또 육군 내 통제파 황도파 같은 이제 그 기존의 정치 체제에 반발하는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제 그 전쟁 요인 중 하나로 인물인데 1920년대 중반에 육해군의 소장파 청년 장교들이 당시 정치 지도층이 주도하던 영국과 미국 간의 협조 노선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강구하게 되고 소규모 모임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또 책으로 쓰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전개될 뭐 만주해변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 주도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시와라 간지인데 이시와라 간지가 당시 육군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낸 세계 최종 전쟁론에 의하면 앞으로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될 전쟁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뭐 경제 자원이랄까 산업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일본도 이제 자원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 기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만주다. 얘기하면서 만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담론들을 뭐 육군의 또 소장파, 또 해군의 소장파, 또 일부 관료들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확산을 시키죠.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만주사변의 발발에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931년 9월 달에 이샤라가 관동군 사령부의 참모로 부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동군을 동원해서 했던 겁니다만, 뭐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만주 전역은 장학림, 장장량 군벌 한 20만 명 정도 병력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관동군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는데, 저런 전략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제 만주 전역을 일본이 장악하는 그런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만주 사변에 의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 협조를 주도하던 정치 세력들이 이제 거의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최종 전쟁을 염두에 둔 군부가 정부의 중추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군부와 협조하는 민간 관료들이 이제 어쩌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그런 변화가 또 시작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중일 전쟁이 38년도에 전개가 되는데, 이 중일 전쟁도 이 사실은 이 고노에 후미마루라고 하는 사람이 36년도에 일본 수상이 됩니다만은 고노에 후미마루라고 하는 이제 일본 귀족 출신의 정치가였던 세계 전략론 대외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고노에 후미마루는 뭐 일본의 귀족 출신입니다만은 1차 세계전 이후부터 여러 차례 논문을 쓰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다. 근데 일본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에 협조하는 것으로서 달성될 수 없다. 일본 독자의 이익이 반영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1918년에 썼던 논문들, 그다음에 1933년, 35년에 썼던 논문들, 또 발표한 강연 자료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현상 유지 국가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현상 타파 국가에서야 된다. 영국과 미국이 세계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면 일본은 거기에 따라가면은 국가 이익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현상 타파 국가에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이 고노의 후미마루가 36년도에 수상에 취임하고 그러면서 37년도에 북경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일본 주둔군하고 또 중국 현지군하고 교전이 벌어졌을 때 3개 사단의 증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중일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이 이제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해지고 국제연맹에서도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일본은 이제 국제연맹 탈퇴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워싱턴 군축조약 또 런던 군축조약에서 탈퇴합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 군비 증강을 제안하던 군축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한 조금 더 구체적인 군비 증강 계획이 나오게 되고, 가령 33년도에 일본 해군에서 미국이었던 미국과 태평양 쪽에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을 능가하는 한 6만 톤짜리 전함의 건조가 필요하다 하는 전략들이 이제 이시카와 신고 당시 중령이었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에 의해서 작성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육군과 해군의 종합적인 전략, 제국 국방 방침이라고 하는 전략이 36년도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 고노 후미마루가 수상 시대에. 그래서 36년도 제국 국방 방침이라고 하는 전략에는 가상적으로서 미국, 뭐 영국, 소련, 중국을 다 넣게 되고, 그에 대해서 육군은 27개 사단 규모, 해군은 뭐 12척의 전함, 항모 10척 이런 전력 증강 계획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그 정치 고노 후미마루 같은 정치 지도자였던 대외관, 또 일본 육해군의 어떤 이런 그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적 군사 전략 하에서 중일 전쟁이랄까? 그 이후에 어떤 태평양 전쟁이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뭐 고노의 후미마루였던 세계관이랄까? 또 이시카와 신고 등이 중심이 된 일본 해군 함대파 어떤 담론들을 조금 많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중일 전쟁 경과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건 생각하고요. 어쨌든 37년도부터 일본이 이제 중국을 대륙을 상대로 해서 뭐 육상 전투 또 해군의 전투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고요. 그 가령 뭐이 과정에 이제 일본이 그 개발했던 무기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전차 전력 97식 중전차, 이게 이제 일본 연호를 따지게 되면 아마 1937년도경에 개발된 전차고요. 왼쪽이 이제 96식 1936년도 개발된 함상 폭격기, 그 항모에 탑재해가지고 이제 적의 전함이랄까 항모를 수직 낙하하면서 그 폭격하는 전투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발되면서 중일전쟁 때 당연히 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거가 이제 항모악학입니다만은 이 함선은 원래는 전함으로 건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군축조약 또 때 일본의 전함 보유가 제한되면서 전함 대신에 이제 그 다 갑판을 지어서 항모를 만든 겁니다만은 이 악학이도 이제 중일전쟁 때 돼서 해남도 점령할 때 이거 사용되게 되고요. 나중에 진주만 기습할 때 이것이 이제 항모 기동부대로 참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일전쟁까지 일본이 철군 와정 중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40년 5월에 독일 히틀러가 그 전년도에 폴란드를 공격하고 40년 5월 달에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프랑스가 한 달 만에 이제 그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고노의 후미마루가 제2차 내각을 취임을 했고요. 외상의 마초카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을 기용했습니다만은 고노의 수상이었던 대외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미국이었던과는 다른 일본 독자 영역을 확보된다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고노에가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노에가 조직한 일종의 싱크탱크 쇼와 연구회에서 고노에 수상이었던 그 방침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이론들이 뭐 동아협동체,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어떤 서로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고노에 내각이었던 그 대외관이 동아협동체론을 격려하면서 대동아 공유권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외상으로 기용했던 마초카도 마찬가지로 외상 취임하기 전에 뭐 가졌던 기자회견이랄지 또 외상 취임했던 여러 가지 정책 방침을 통해서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대립해서 독일, 이태리하고 동맹을 체결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뭐 영국이랄까 영일 동맹도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초코 외상의 강력한 어떤 주장 또 고노의 수상이었던 뭐 그 동의 입각해서 이제 40년 9월 달에 독일과 동맹이 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군이 프랑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뭐랄까 이제 공백 상태가 된 베트남 북부 쪽을 진격하게 되고 요 시기에 이제 일본 해군이 이제 일본이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면은 미국이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이제 40년 11월 달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마모토 히토로쿠가 이제 연합함대 사령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41년도 접어들게 되면 육군과 해군이 그러니까 육군은 동남아 방면으로 나가려고 했고 중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남아 방면으로 나가려고 했었고 해군도 동남아 방면으로 나갈 경우에 이제 영국이랄까 미국이랄까 네덜란드와의 전쟁이 불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41년 7월 달에 쇼와 천황이 참가하는 어전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거의 논의가 되었고 9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9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 9월 달 어전 회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쇼와 천황이 평화론자 평화주의론자였다 반대했다 그런 의견도 한편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쇼와 천황도 그 개전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는 쇼와 천황이 상당히 개전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막판에 고노의 총리가 사임하고 뭐 도주 히데키가 기용되는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대미 그 41년 12월 달에 일본은 9월 달에 책정된 전쟁 계획에 따라서 뭐 동남아 지역 뭐 홍콩 그다음에 말레이 또 인도네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평 하와이까지 전쟁을 돌입하는 하면서 전쟁을 돌입하면서 이제 큰 대동아 전쟁 내지는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근데 그 진주만 기습 당시에 그 저희 책에서는 이제 일본의 해군 전력과 미국의 해군 전력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그 태평양만으로 국한해 봤을 때는 일본의 뭐 전함 전력이랄지 또 항모 전력이 미국에 비해서 뭐 대등하거나 우위를 유지하는 뭐 그런 상태였고요.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태평양 함대를 격파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태평양에서 제권을 장악한다. 뭐 그런 판단을
해석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는 것이 이제 항모 6만 톤짜리 이제 무사시입니다만은 이런 주척의 항모들을 이제 두척 이상의 항모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일본이 항모에도 탑재했던 제로세 전투기입니다만은 이건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 공군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것을 직접 찍은 겁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이 이제 해군 전력이나 항공 전력이나 상당히 그어이 전쟁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대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전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그이 전쟁의 6차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저런 전쟁을 했던 것은 아까 첫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각 시대마다 일본의 주요 정치 또 군사 지도자들의 어떤 대외관 세계 전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가령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기에는 야마가타리 도모 당시 그 수상의 뭐 이익선론 같은 것들, 또 만주사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종 전쟁론, 또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 같은 경우는 고노의 후미마루 수상의 뭐그 동아협동체론이랄까, 또 마쏘카 외상의 뭐 삼국동맹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런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 국가 차원에서 특히 육군과 해군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들을 세웠죠. 1907년에 제정되었던 제국방 방침. 그래서 그것이 18년, 23년, 36년에 계속 개정됩니다만은 매번 개정될 때마다 저 국방 방침은 전반부에서 일본의 가상적을 설정하고 가상적국에 대한 육해군의 어떤 전력 증강 방침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적국들에 대해서 선제 기습 공격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전쟁 계획이 또 일본의 전쟁에 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질서 측면인데 특히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이탈하게 되고 워싱턴 군축조약이나 런던 군축조약 등 일본의 군비 증강을 제약하는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일본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 질서가 없어진 거죠. 국제연맹이 제재력을 가할 수도 없었고 그에 반해서 또 조선이랄까 청나라랄까 이 국가적인 능력들이 약화되면서 뭐 1911년에 이제 뭐 신혁명으로 민국을 바뀝니다만은 그러면서 국제 질서였던 규범의 약화 또 일본이 거에 대한 무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그 결합이 돼서 일본이 6차례 전쟁을 쭉 하지 않았는가. 다른 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현대 일본은 과연 이런 요인들이 남아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책은 이제 뭐 국방대학교 학생들이랄지 또뭐 장교들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염려도 없기 때문에 전쟁 수행하면서 그렇다면 왜 5번 이기고 1번 패했는가 것들도 약간 좀뭐 썼습니다만은 뭐 군인들이 좀 관심이 이런 쪽에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같은 경우는 일본이 뭐 수행한 전쟁이고 승리를 한 전쟁이고 뭐 잘한 뭐 전쟁으로 일본 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요인들 보게 되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보를 많이 파악했던 것 같고요. 청일전쟁 때도 일본 장교단들이 한 10명 정도가 한반도 및그 청나라를 미리 와서 다 지리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육해군의 무기체계 개발 및 전쟁 계획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수행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시되지 않은 점입니다만은 1차 대전 이후 유럽 전지 지역에서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일본이 항모랄까 또 잠수함 건조에 상당히 다른 나라들보다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항모를 개발하고 잠수함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독일 잠수함을 받아다가 이제 잠수함을 건조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첨단 전력들을 빨리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센 전투기도 당시로 상당히 좋은 전투기였습니다만은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당시도 육군 항공력을 사용해서 뭐 중국 군주에 대한 폭격을 단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일전쟁 당시에 뭐 상해에 대한 폭격을 단행한다든지, 전략 폭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일찍 일본이 이제 시도하고요. 2차 대전 당시에는 전함이 아니라 항모를 사용한 뭐 미국 기습을 단행하는데 저런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신무기도 개발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했었다. 저런 것이 이제 그 이전에 뭐 성공한 전쟁에서 용이 되지 않았겠는가. 세 번째로서는 정부와 군부, 뭐 민군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만은
정부와 군부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측면이 청일전쟁이랄까 이런 데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청일전쟁 당시 야전군 사령관이었던 야마가타가 독단적으로 중국 북경에 대한 청나라의 북경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그런 작전 계획도 세웠습니다만은 수상과 외상은 그걸 굉장히 극력 억제하거든요. 야마가타를 이렇게 본국에 소환하면서 이거는 정치가 군부를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정치가 군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부가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맹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뭐 이런 요소들이 일본이 왜 다섯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왜 마지막 결정적인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가 하는 요인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일본은 사실은 태평양 전쟁까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아 공영권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면서 영국과 더불어 발표하면서 전쟁이 임하는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은 일본도 그에 대응해서 43년도에 대동아 회의를 개최하고요. 인도네시아랄까 필리핀이랄까 이렇게 각국 대표단을 불러서 일본이 이제 대동아 지역에다가 일본이 중심이 된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호구에 찬 것이었다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이 지역에다가 저런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했던 전쟁이 남긴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한반도 분단도 그런 흔적 중에 하나고 타이완 문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본했던 여섯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데 있어서는 이 전쟁의 어떤 상처랄까 또 유산이랄까 흔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일단 책을 끝냈습니다. 발표가 나니까 상당히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선생님들 토론을 기다리면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원인,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승패의 원인,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이제 2차 대전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굉장히 컴프레헨시브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제 잠깐 한세 가지 정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서 책에서 쓰셨지만 일본이 이제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거의 10년에 한 번씩 메이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 이것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1920년대 초에 일본이 이제 승전국으로서, 1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어찌 보면 현상 유지국 이었는데 불과 몇년 만에 현상 타파국으로 바뀐 거, 전환된 거. 이게 되게 제 생각에는 그 불과 몇 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꽤 재밌게 느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론 파트에서 이제 국가 지도자 개인 레벨 그다음에 국가 수준 체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각각의 이제 원인을 규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일본의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데 이 파트도 꽤 재밌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새로 이야기되면 중국하고도 중국에 있는 중국과도 이제 함의가 굉장히 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마추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토론자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남기정 교수님,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남창희 교수님, 연계대학교 정성철 교수님 순서로 10분씩 정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그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소에 늘그 존경하는 박영 선생님의 그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정말 풍부한 정보가 있었고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굉장히 타임리한 적시에 좋은 책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거
일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분석의 틀로 동아시아의 각국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먼저 이제 그 뒤에 이제 코멘트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저자의 그 저작의 의도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그 느껴지는 거는 이게 그 서문이나 몇 차례 한 두어 차례 지금 그 본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가도 요코의 저작을 의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일본인이 정리한 일본 근현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를 한반도에서 국제 정치를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강조를 하시고 있고, 근대 일본의 전쟁 원인 과정 결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적을 이해하고 싶다,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특수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특수한 역사적 전개로 놓고 그거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정치 일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저작을 집필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거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본인은 더 깊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근대 일본에 내재한 침략적 성향을 강조하는 그러한 궁극주의 비판 입장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수정주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을 의식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그이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저작을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 전통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암묵적으로 굉장히 그 역사 일본의 그 전후 역사학 이라고 하는 게 기초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후 민주주의 또는 전후 역사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궁극주의 비판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그 궁극주의 전후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궁극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영미의 학계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 그 일본의 근대 일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전후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보편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의 역사 서술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고 거기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근대 일본 이래, 그러니까 68년에서 45년까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50년의 역사를 국제정치 일반 이론으로 정리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고 필요한 문제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특이한 그러한 현상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 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국의 역사를 이른바 이런 그 전쟁과 평화의 보편적인 이론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문제제기고 연구 테마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원인, 과정,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분석 틀로 만들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떤 그 일관적인 그 설명이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시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연구 또는 분석 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그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분석 틀일 텐데, 이거를 이제 그한 국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험한 역사를 거의 통사적인 수준에서 이 분석 틀을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서 도움받는 것이 있지만 때때로 이제 거기에서 약간 좀 뭔가 불편하다 그럴까? 이러한 틀 속에서 이렇게 설명되지 않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무리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부분이 간혹 이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 주장이 조금 뭉툭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뭉툭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독자의 몫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인 그이 커멘트와 질문은 대략 한세개 정도로 나눠서 드리겠는데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설명들이 현재에 주는 함의라고 하는 걸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남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의 주목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야마가타, 고노에, 이시하라 뭐 이런 이시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예외가 되는 거는 1차 세계대전 참전을 국제체제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그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참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전쟁에 비해서 굉장히 그이 뭐랄까요 그이 일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부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 그림자가 강해서 그랬던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부분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쓰셨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말씀을 하실 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는 20년대 질서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본이 선택하는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군국주의로의 그 전개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반부하고의 그 설명의 정합성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는 1차 세계대전 참전하는 데에서 그이 전략가들이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설명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가려져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메이지 시기 전략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그이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그 인간들 그러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그 메이지 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유신을 어디로 이끌 걸갈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 전략.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메인으로 나오고 있고, 당시 이제 그 19세기 말의 국제 질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 층위나 국제 체제 층위에서의 설명이라고 하는 걸로 환원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선생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전후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 쇼가 손주쿠의 지사들의 어떤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역할이나 책임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좀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론에서는 인간들에게 초점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이 여섯 개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은 틀로 이렇게 하고 하, 아, 저 관통시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균등하고 좀 일관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설명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그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들이 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집단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마루야마의 무책임의 체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인간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인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월츠의 체계하고 이 제2차 세계대전의 그 개전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적용시킬 때 그 사이에 그 마루야마의 설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그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현재 일본이 그러면 군국주의로 그 당연히 가는 그런 그 수순으로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한 팽창적인 전략가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본에서 딱히 이렇게 잡아내기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정책 결정자의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과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이 경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해로 괜찮은 건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현재 준 함의로 가는 건데 1라운드의 토론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이해입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 20년대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선생님도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본이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를 회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아베 이후에 그렇게 비판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러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메이지 시기에 뭐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 침략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본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러한 걸로 보는데 사실은 20년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결여돼 있어서 20년대 국제협조주의로 나갔던 일본 제국 외교의 황금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일본을 보고 있고 그러한 설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던져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책을 읽으니까 또 거꾸로 의심이 들었던 거는 결국에는 질문이 나오는 거는 역시 그 20년대의 그 국제협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이미 이 시기부터 총력전 체제라고 하는 게 논의가 돼가지고 글로 가는 방향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 주무대는 국제연맹이지만 그 예컨대 그 이면에서는 이 시베리아 간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그러한 팽창적인 그러한 시도 같은 것들은 오히려 국제협조주의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는 게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설명 틀에서 오히려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 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선생님의 설명에서 그 20년대 이후로 가는 그러한 군국주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이 시바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준다. 거기에 선생님은 시바사관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그런데 후스를 끌어와가지고 일본 과거 60년을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이 군국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도식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과연 그런 이해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저는 다시 거꾸로 요즘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컨대 그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청 가상 적국론의 등장 부분에서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의 주류 담론이 아시아 연드름에서 청을 가상 적국으로 보는 그러한 걸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요즘 얘기로 가져와서 얘기하자면은 2010년에 그 중일 GDP 역전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일본의 주류 담론이 동아시아 공동체론에서 중국 경계론으로 확 변했거든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20년대 후반 이후의 군국주의,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일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그 의미가 있는가 또는 그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거기에서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근대 일본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여러 가지 그 앞부분으로 좀 간단한 질문들이니까 좀 빼고요. 5대 1이라고 하는 설명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될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대 1이라고 하는 설명 그 자체도 과연 중일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의심이 들었고요. 중일 전쟁도 패배한 전쟁이라고 본다면 4대 2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섯 차례 승전의 역사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주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그 일본 모델론으로 가는 건가? 일본은 다섯 차례 승리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향후에 한국의 국가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에 아니면은 그 일본의 승리의 방정식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러한 승리의 방정식은 중국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중국을 지금 봐야 되는 건지, 북한에 어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의 이 주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선생님 설명 듣고 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기경 교수님. 그러면 다음으로 남창윤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이상하게 안경이 안 맞는 것처럼. 예, 우선 이 박연준 교수님 책을 작년에 논산 국방대 있을 때 받아가지고 틈틈이 읽었다가 이번에 좀쭉 봤는데, 역시 그 학술원 우수 도서로 평가받을 만큼 세밀하게 외교사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대작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 이게 참고 도서가 될수 있다고 봤는데요. 일본학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외교정책론 블랙박스 연구에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참고 문헌에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미국, 일본 이세 나라의 선행 연구를 비교적 균형되고 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제 first image, second image, third image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일종의 절충적인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입체적 조망도 비교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쟁 이론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무튼 단순히 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학계, 그다음에 학생들도 상당히 유익하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우수 도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징이 단순히 외교사를 이벤트 위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국제정치 IR 이론을 적용을 시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모두의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도 하셨고 그리고 책 본문에서도 이제 하셨는데 쭉 제가 보면 이 일본의 이 사례는 사실 기존 선행 연구는 세력전 이론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걸 비판적으로 적용 검토를 아마 결론 파트에서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단순히 이제 세력전이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을 보면은 그 동맹 세력전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동맹끼리 헤쳐 모여 하면서 이렇게 그 어느 쪽이
우세했는가가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됐는데 그게 오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보면 이 스웰러의 이익균형 이론, 아까 현상타파 현상일지 말씀하셨는데 이 이론을 적용했다고 하면 상당히 그 미국 중심의 IR 이론하고도 상당한 그 통섭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남기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한일 관계가 마비되고 심지어 65년 국회 정상화 체제까지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꾸 이렇게 그 정체성이라든가 구성주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뭐 하기 시의 요시다 쇼인 얘기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요소들을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 측면을 보면 구성주의적인 각도에서는 좀 이렇게 보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족일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이제 한일 관계가 현재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를 지금 다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일본 그 제국의 전쟁에서 빠진 게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한국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그 물리적 영역에서의 작전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집요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안보 차원에서는 이렇게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체성의 영역 혹은 역사 정체성의 파트에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학자들 한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요소를 발견했는데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 전쟁에 상당히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1910년 합방되고 나서 이제 강제 병합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겪어봤잖아. 10년을 겪어보니까 이게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마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 임정에 모인 분들이 요인들이 대부분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뭐 정인보 신채호 이상 석주 이상용 뭐 국무령했던 방은식 선생, 뭐 안재영 조소왕 왜 이렇게 모였을까 역사학자들이. 그 점은 뭐냐면은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개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 정체성 영역에서 이 도메인에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주입된 정체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충격적인 단절이 아니면 이게 바뀌질 않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북한 나름대로의 시스템 변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제 역사 정치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코스가 달라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사학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상당한 내구력과 자기 복제력이 유지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주입하고자 했던 역사 정체성 그것이 상당한 어떤 뭐랄까 내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한일 관계의 국병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영역만 주로 봤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정체성 도메인, 아이덴티티 도메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뭐 징용권 문제라거나 혹은 뭐 위안부 협상의 뭐 부당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도 아마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몇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테라우치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체성 정쟁을 했다는 걸 증거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실제로 야마구치 그 현립대학교에 있던 이 수집한 한국 역사서 일부가 뭐 서적 일부가 이제 경남대학교로 돌아왔죠. 아까 남기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어떤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고자 했던 프로그램은 상당히 뿌리가 깊은데 요시다 쇼인에서 이제 계기가 되었고, 일제시대 때는 관변학자를 통한 토착종교 신도의 황도사관이지 않습니까? 이 유사 역사학을 아주 집요하게 이식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체계가 그 내구력이 내구성이 엄청나다라는 것도 제가 최근에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임나일본무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선은 역사적으로 늘 피해만 받은 나라였고 늘 강대국에 부대끼는 나라였고 자율성도 없고 정체된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고 독립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논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고대사까지 끌어왔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은,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식민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해방 후에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세마치아스카즈 같은 분들이 오히려 확장을 해가지고 임나일본무설을 변형된 학설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온종이 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학설이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회의라든가 이런 우익 세력들이 한반도에 대한 우월주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이 과거의 역사 전쟁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더라는 점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사악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상이 이렇습니다. 일제가 이식했던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한국은 평생 일본의 을이다, 갑을 관계에서 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수출 규제를 하면 옛날 고대처럼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오판들, 일본 측의 오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사학계 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배현준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박물관에서 우리 국가기관이 이 사람의 주장에 하면은 일본 일제 식민사관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아주 남원이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해석되는 주장을 사학계 일부에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100년 전의 역사 정체성 전쟁, 우리가 보이지 않은 전쟁이죠. 이 잔불과 해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임나일본부설과 그 다음에 임나가 바로 가해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저 남한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소환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환하고 있느냐? 한일 관계는 영원한 비대칭적 갑을 관계라고 하는 파행적 한일관계 정체성을 소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내 우익과 일부 정치권의 대한국 우월주의, 어떻게 말하면 약간 시대착오죠. 과대망상증이기도 하고, 그러한 그런 의식, 정체성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내 남아있는 온전하고 있는 그 학설과 일본의 우익과의 기묘한 연합관계죠. 그것이 지금 한일관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둔감증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 둔감증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일관계가 계속 악순환이 가속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일관계 마비가 됨으로써 현상 타파를 하려고 하는 중국을 이렇게 현상 유지 국가로 묶어둘 수 있는, 앵커링 할 수 있는 가장 이펙티브한 메커니즘, 한미 안보 협력인데 이것이 최적화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의지를 약화시키는 미국 주도의 현상 유지 세력의 단합력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희한하게도 100년 전에 그 역사 전쟁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봅니다. 그게 얼마큼 영향을 받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뭐 구성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만이나 한반도 위기 등에 동북아 안보 위협까지 가중되고 있다라고 제가 뭐 약간 좀 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거 좀 복잡한 내부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다 드릴 생각은 없고, 박영진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 제국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제 논점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됨으로써 한일 관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 역량 구축에 침식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아까 남경영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문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저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이렇게 교류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굴리는 조금만 뭡니까 이제 꼬마 연구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 국제 정치 외교사회인가요? 이렇게 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혹시 정말 100년 전에 정체성 전쟁이 지금 이 한일 관계 마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얼마큼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면 서로 평가해보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기를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질문은 뭐냐면 이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박현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육사에서 학회를 한번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건드리니까 육군 본부의 미래전 연구센터에 있는 친구가 중령인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히스토리 도메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도메인에서 지금 다중영역작전을 하는데 일본이 그 옛날에 그 히스토리 도메인에서 전쟁을 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기경 교수님 토론이 전쟁 원인 분석에 이제 초점이 좀 있었다고 본다면, 남창희 교수님 토론은 이제 한일 관계 함의, 박영진 선생 그 정체성 전쟁이라는 역사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함의 파트에 하이라이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철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제 화면에서 안 보여가지고. 저희들은 잘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저희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제 화면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여서, 예,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토론을 맡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예, 맡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 화면 확대를 하시면 글자가 좀 크게 보일 것 같은데, 예. 화면 확대. 크게 보이시나요? 네. 아니, 잘려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아까 그 학과 사이즈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거를 확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 의뢰를 받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서 너무 재밌게 또 유익하게 읽었기 때문에 토론자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뭐 제 능력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책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분쟁과 동맹에 대한 일반 이론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 책의 그 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국제정치 이론, 특별히 이제 동맹과 분쟁 이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후학이 어떤 부분에서 배웠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장과 10장에서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제가 보면은 분석 수준을 기준으로 하셔서 결국엔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이 어떻게 전쟁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가서는 10장에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10장에서 정리하신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것이 일반 이론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 아니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전쟁과 평화, 뭐 동맹과 분쟁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사례는 이제 나치 독일과 제국 일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그 나치 독일과 제국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포함해서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뿌듯했고 제가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읽기 시작하는데 사실 방영주 선생님 책이 어떻게 보면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먼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서의 논쟁들, 어떻게 보면 연구 경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그 남창희 선생님 세력전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뭐 세력전이, 뭐 세력이동이 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오겐스키와 쿠블러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국가의 공격성을 이야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력전이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국가가 기존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맨날 드는 사례가 독일을 봐라, 일본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의 상황에서는 뭐 미국 중심의 학자들이 뭐 중국의 공격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세력 이동과 전쟁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쇠퇴하는 국가의 공격성, 쇠퇴하는 국가의 예방 행위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eclining power의 뭐 preventive motiv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뭐 잭리비 같은 학자들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책으로 하면은 이 코퍼랜드의 책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퍼랜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독일 사례를 보면서 1, 2차 대전을 주로 중심 사례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독일이 전쟁을 한 거는 러시아의 상승에 대한 불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거는 현상 변경이 아니라 상승하는 러시아, 소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요즘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양자, 상승국과 쇠퇴국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임께서도 일본의 어떤 공격성, 일본은 원래 그런 수밖에 없는 나라야 라고 하시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어느 일방의 전쟁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러한 결과들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역사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러일 전쟁의 발발을 보려면 청일 전쟁을 볼 수밖에 없고 청일 전쟁에서 특별히 저는 이 삼국간섭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거기에서 그 랴오둥반도를 다시 뺏겼을 때 일본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나서 다시 러시아가 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일방의 공격성만 보고 아니면 어느 한 국가의 정책만 보고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두 국가 이상의 행위자들이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뒤에 뭐 만주사변한 중일전쟁도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차 대전과 그 다음에 워싱턴 회의 이후의 부분 거기에 대한 또 불만 이러한 연관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쓰면 특별히 어떤 특정 사례를 보게 되면 과연 뭐 50대 5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도덕적 책임을 국가에게 묻지 않는 하나의 시각일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전이 상황에서 어떤 라이징 파워의 공격성만 이야기하거나 디클라이닝하는 파워의 공격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시차를 두고 줬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보시면 일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미국 측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결국에는 일본 내에 여러 담론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외부의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중에 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걸 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상승하는 국가와 그 국가를 두려워하는 국가 아니면 우려하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그 일본이 참여한 전쟁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정치체제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이제 현실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뭐 자유주의나 아니면 현실주의에서 뭐 신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뭐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뭐 잭 스나이더나 뭐 맨스필더나 자카리아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 혼합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성숙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공고한 권위주의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 체제가 오히려 가장 공격성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믹스드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데모크라타이징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의들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양극에 안 속한 그 국가들의 정치체제가 오히려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기반해서 정책을 펼쳐나가 보니까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대외배태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헌법을 만들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민주적인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들이 있고 여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일본의 당시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공격성에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이 폴리티 스코어라는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체제의 수준을 바라보는 그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매년 그 국가가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가장 높은 점수는 플러스 10점을 주고요. 가장 독재체제는 마이너스 10점을 주는데 1868년부터 1944년까지 꾸준하게 2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믹스드 레짐의 가운데로 있는 점수를 주는데 2차 대전 바로 전에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8.9점 9점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보다는 더 민주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국내 정치적인 변화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추구하는 어떤 뭐 민주화든 아니면 리즘 트랜지션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이나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내각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진행이 되면서 군국주의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체제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 지금의 중국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혼합체제와 대외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책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은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시기순대로 여섯 개의 전쟁을 쭉 이어져 보고 있다 보니까 청일전쟁의 책만 보면은 그 전쟁만 보게 되지만 아니면 뭐 태평양 전쟁만 보면 그 책만 보게 되지만 이 연속선에서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피드백이라는 부분은 이 저비스의 시스템 이펙트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비스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대립되는 이론으로 대표적으로 그 세력 균형 이론과 도미노 테어리 두 가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국가가 팽창을 못하도록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국가가 팽창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국가가 더 힘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 다른 국가들이 붙으니까. 이런 상반된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어떤 그런 팽창적인 정책, 어떠한 그 전략을 펼쳤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리워드가 오는가. 그러니까 파지티브 이펙트,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더 그런 정책을 팽창 정책을 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을 취하지 않거나 더 이상은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이 여섯 개의 전쟁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 물론 이제 완전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삼국 간섭도 있었고 러시 전쟁에서 어떤 막대한 피해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부정으로 보면 긍정적 피드백이 초기에 제국 일본이 펼쳤던 전쟁에서 얻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뒤에 일어나는 그 뭐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런 긍정적 피드백이 결국에는 군국주의나 군부의 강경한 노선이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뒷부분에 일어난 뭐 1930년대 40년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0년대부터 일본의 팽창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들의 영향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비스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부분이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전쟁 종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 책에 또 흥미로웠던 건 아까 분석 수준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쟁의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발발, 그다음에 또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다음에 전쟁의 종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전쟁 종결과 관련돼서 뭐 전쟁 원인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연구밖에 없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고우먼의 책이 가장 대표적인 전쟁 종결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책 이후에 이 전쟁 그 빨리 끝나는 전쟁도 있고. 오래가는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숏 워와 롱 워즈를 구분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되게 그 강도가 강한 전쟁도 있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전쟁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가 이렇게 전쟁 원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전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고어머니 말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정치 체제에 따라서 전쟁 종결에 대한 지도자의 입장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에서 종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어머니 말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체제의 아주 강력한 그 독재자는 사실 전쟁 종결이 어떻게 되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계속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쟁 종결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도나
정치적 오피스를 잃을 수는 있지만 목숨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혼합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뭐 쫓겨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대량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이 뒷부분에 가서 좀 장기화되는 측면 또 그것이 결국에 미국의 원폭을 사용하게 되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 책이 또 제공하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건 아까 두 번째에 말한 정치체제와 전쟁의 발발, 정치체제와 전쟁의 그 종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사적인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을 비교하시면서 지금의 일본이 과거의 일본과 다른 측면들을 좀 그 부각시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제국 일본과 이제 공산중국, 지금의 중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년대 대공황 이후에 20년대, 30년대 경제 상황 속에서 독일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 흔히들 말하는 팽창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걸 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물론 일본을 그 전문화하시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19세기, 20세기 초의 일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공세적 외교를 펼쳤다라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중국이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지금의 그 부상하는 중국과 또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정치체제 속에서 결국에는 국내 청중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던 일본이라면 지금의 중국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토론을 저희가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저희가 리스폰스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하냐면요. 혹시 그 전재성 회장님과 정지현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영진 교수님한테 이제 그 마이크를 넘겨서 박 교수님께서 그 대단원을 내려주시는 거, 피날레를 해 주시는 거, 코멘트. 근데 모든 거를 다 답하실 이유는 시간상이 어렵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파트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그래도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좀 보탤까 합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전쟁 수행사를 통해서 동아시아 또는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그 외교사를 다시 보게 해주실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본에 대한 연구하고 국제정치 일반을 연결시킨 그런 소분과들 간의 연계도 마련해 주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코멘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여섯 개의 전쟁을 쭉 말씀하실 때 동아시아 경우는 아직 주권국가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1868년에 이제 그 일본 정식 명칭인 대일본제국이 만들어지고 1912년에 이제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그 여섯 개의 전쟁 중에 사실 세 개는 중일 간의 1대1 전쟁이니까 그 앞부분의 전쟁은 사실 중국이 아직 그 근대국가로 승인받기 이전에 식민지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해서 1차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가 만들어지고 중국이 정식 그 베이징 중화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 승인된 이후의 전쟁의 성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21개조 요구부터 명백한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제국주의 국제법이 관장할 때의 식민지 전쟁과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주권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불법화되는 20년대 이후에 일어난 중일전쟁은 조금 구별해서 그런 면에서 20년에 말씀하신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나 그런 면의 중요성도 국제주의, 협조주의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현재적 함인데 20년대에 그 국력이 상당히 갖춰진 일본을 워싱턴이나 그 런던 회의에서 왜 인게이지를 잘 못해서 일본이 그 침략 국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 국제 체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중국의 부상을 기존의 국제 체제가 어떻게 흡수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의 이제 두 번째 제국인데 말씀처럼 그 80년간 일본의 지배를 안 받은 아시아 국가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80년은 사실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기존의 국제 체제가 그걸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서 또 다른 그런 태평양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 어떤 해안을 그 후속 연구에서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원 교수님. 네, 저는 이 질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왜 일련의 전쟁과 팽창의 길로 갔는가라는 게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한 역사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코멘트는 제가 읽고 난 다음에도 왜 일본이 그 길로 갔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교 정치를 해서 더욱더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교수님께서 그 인간 차원, 그러니까 지도자, 전쟁을 선택한 지도자의 존재, 그 다음에 군사력과 전쟁 계획의 존재, 그리고 억지력의 부재, 국제체제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에 두 가지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와 목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의도와 목표가 있었을 때그 의도와 목표가 어떻게 해서 관찰될 수 있었는가를 오히려 설명하는 변수들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이제 인간 차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저는 남기정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게 교수님의 분석이 인간 차원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책의 내용의 다수가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국가 구상과 대외 정책론이 경쟁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결국에는 팽창과 전쟁의 길로 가게 됐는가에 대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대체 왜 특정한 세력들이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되고, 왜 전쟁론이 부상을 하게 되고, 왜 전쟁론을 주창하는 지도자들이 부상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인상은 제가 읽으면서 박영준 교수님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했던 것이 정성철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적 가설들 중에 세 번째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체인 리액션? 해봤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길을 제안했던 세력이 또 지지를 얻게 되고 세력을 확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 인과론으로 흘러가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정말 이미 훌륭한 저작이 더욱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코멘트를 우리 박영진 교수님께서 5분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좋은 코멘트 해주시고요. 또 코멘트 뭐 파워포인트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발표지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뭐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도 있었고요. 또 생각했지만 또 반영을 미처 못 시켰던 능력 부족 때문에 그런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기 선생님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말씀 듣다 보니까는 가령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영국과의 동맹에 준거해서 참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을 때 일본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데 뭐 당시 수상이었던
누구냐 그 오쿠마 시케도보나 외상이었던 가토 도모아키 뭐 이런 사람들의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좀 그런 그 불균형 요소들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 과정에서 1920년대의 경우에는 뭐 국제협조주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뭐그 총협정 주장들이 나타났다고 약간 이제 그런 서술했습니다만은 사실 각 시기마다 여러 가지 복수의 전략론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가 뭐 특별히 뭐 평화적이었다거나 뭐 평화적인 세력들이 지배적이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 시기마다 복수의 국가 전략론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요소랄까 또 국제 정치적인 어떤 뭐 배경이랄까 혹은 뭐그 아까 뭐 부정적 이펙트 긍정적 이펙트 말씀하셨는데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의 정책을 선택했을 때뭐 대외적인 반응이 어땠던가에 따라서 20년대는 국제협조주의 30년대는 약간 뭐 총력전 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가 다만 이제 저희 책에서 만약에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은 그건 제가 신중하게 서술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왜 5대 1이냐 4대 2가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쟁 원인에 대한 총괄을 하고요. 전쟁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썼던 부분인데 뭐 일본이 전쟁 원인을 했던 요인들은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작용됐던 것이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이 육해군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다섯 번 승리하고 한번 패배했다. 근데 다섯 번 승리했을 때 요인은 뭐고? 패배했을 때 요인은 뭐다? 약간의 군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4대는 아닌 것 같고 뭐네 번은 이기고 한 번은 그냥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한 번은 패배했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전쟁 수행에 관련된 이론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뭐 일본이 뭐네번 이상을 승리를 거두고 한번 정도를 패배했는데 뭐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그것이 갈리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선생님 그첫 번째 아까 정성철 선생님 논의하고도 비슷한데 뭐 세력 전위 이론이랄까 상대적인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 이런 것들의 관점을 좀 넣어서 좀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성철 선생님도 같은 지적이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렇게 그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거가 현재 제 책입니다. 제 책에서는 아무래도 뭐 미국이랄 영미권이랄까 또 국내 문헌도 봤지만 주로 이제 일본 자료들을 보고 썼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게 되었던 뭐 일본 측의 어떤 요인들, 일본 측의 다이나믹스를 중점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컨대 세력 전위 이론이랄까 그런 관점에서의 서술은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다음번에는 만약에 다음번에 어떤 저작을 쓰게 될 경우가 있다면 물론 이용 선생님 말씀하듯이 6년마다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그 미일간의 태평양 전쟁이나 혹은 뭐그 이후였던 뭐 세력 전의 사례들을 잡아서 한번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력 전의 입장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하지는 않은 것은 이제 한계입니다. 두 번째 그 특히 이제 한국 식민지에 대해서 역사 정체성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 하는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전쟁을 해서 점령 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대부분 좀 확인하고 그 피점령 지역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정책들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사실 실시를 하고요. 남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한반도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적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점령 지역 들어갔던 뭐 사할린이나 동남아나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이 이 지역들을 어떻게 이제 동화시켜서 자기들 판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커질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그거는 아마 좀더 다른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중요성은 있지만 상당히 또 복잡, 더
복잡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루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신들이 어떤 그 군사 점령 혹은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이완, 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남태평양 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육군과 해군 예전 학자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그 연구들도 하고 그 지배 정당성을 밝히게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건 아마 좀 다른 관점에서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정성철 선생님이 여러 이론들을 제기해 주신 것과 저한테 많이 좀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대외적 공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 지적하신 거 사실 이 부분을 전쟁 원인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 국가나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 어느 쪽이 더 전쟁 가능성이 있는, 전쟁 호전성이 있는가 그런 연구도 꽤 있고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일본 경우에도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하고 그렇지 않고 군부가 정권의 어떤 중체로서 시대하고 어떤 전쟁 결정이랄지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부분을 저도 의식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서술하지 않는데 더 지적해 주신 것은 좀 나중에라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거 저희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에 의해서 현상 유지로 가느냐, 현상 변경을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이제 제가 쓰면서 명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각 시대마다 뭐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을 담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그 앞에 세대가 했던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걸 재학습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마가타리 토모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럴 전쟁에 승리하면 그 다음 후속 세대의 뭐 육군 장관이랄지 해군 장관은 거기 더 고모가 돼가지고 보다 더 팽창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 말씀하신 그런 구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런 내부의 다이나믹스 정치체제의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의 그 전쟁이랄까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들을 약간 이제 이론화하거나 묘하게 서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정성철 선생님의 후속 연구들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종결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전쟁 종결 부분도 그 일본 내에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일본 내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뭐 정치체제와 연관성과 관련돼서는 소설하지 못했는데 혹시 나중이라도 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 일본과 현대 일본 간 또 제국 일본과 공산 중국 간의 유사성이고요. 이 부분은 전 선생님 마지막 질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제국 일본의 전쟁을 서술하면서 거기에 관여했던 요인들을 뭐 현대의 북한 또 지금의 중국과 대비하면서 뭐 지금 북한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또 중국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사성도 있는 것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 중국은 정치 체제였던 뭐 집중화 정치 권력의 집중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대외정책 면에서는 뭐 국제 기구랄까 또 국제 질서였던 다원주의 또 상호주의 같은 것들을 일단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단 제 일감입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중국 연구자들께서 좀 더 관찰을 더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사실 그 저의 책이 작년도에 학술원에서 뭐 이상한 우수학술 도서가 됐습니다만은 전재성 선생님 책도 학술 도서가 이 우수학술 도서가 되었고요. 그 책에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 동아시아 주권 국가의 어떤 뭐 미성숙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질문자이신 전재성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것 상태입니다만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이 뭐 청일 전쟁을 하고 또 러일 전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21기 조약을 내세우면서 뭐 중국에 대한 간섭을 하고 나중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합니다만은 그 상대가 되었던 나라들이 뭐 청일 전쟁 때는 이제 봉건주의적 국가 체제였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 때는 사실은 국가 체제가 미형 성숙된 체제였고
러시아는 사실은 뭐 근대 국가라기보다는 뭐 전제주의 국가였고 국가 성격이 좀 다르죠. 사실은 다른데 따라서 이걸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전조약 나온 다음에는 부전조약 가입하는 국가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국제체제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의 규범에 묶여져 있는 건데 그러한 국가 체제였던 속성의 차이 내지는 뭐 부전조약에 가입하지 않는가 가입하지 또 가입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을 만주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만주 사변이라 불렀던 것이고 중일 전쟁을 중일 전쟁을 부르지 않고 뭐 진화 사변으로 불렀던 거잖아요. 일본은 부전조약 가입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서술하면서는 조금 좀 그 좀 묘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 당사자들의 어떤 국가 성격이 좀 차이가 있었다 뭐 하는 거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워싱턴과 런던 군축회의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관여하는 제안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체제가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뭐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 국제정치학회에서 그 전재성 선생님이 주도해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관심을 갖고 좀 연구들 해보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날카로운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거 전적으로 저의 저자의 책임이고요. 일본이 전쟁을 했는 것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시대마다 복수의 국가 전략 담론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침략이랄까 전쟁을 주장했던 담론들이 반영되었던 것은 그 당 그 일본의 정치 체제의 특성, 그러니까 일본 각 시기마다 정치 체제 구조에 있어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었던 정치 체제 속성들이 좀 되는데 저희 책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좀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청일전쟁 때나 러일전쟁 때는 이게 명치 유신의 주역들이 뭐 주도가 되는 정치 체제였고 그다음에 다이쇼 데모크라시 체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가 중심이 되는 군국주의 체제였는데 그런 정치 체제의 어떤 특성 속에서 뭔가 호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나 외교 주도권을 잡으면서 된 건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서술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신 건가 아닌가 싶고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뭐 수상이 되면 그 점들을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해줘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어쨌든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준 높은 발제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회장님 정지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하임 조교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